자, 이번 시간에는 회전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기, 회전 방식을 정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회전 방식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 요거는 예제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위쪽에 있는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고 하는 내용을 미리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모르시면 여기 있는 이 수업에 해당되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 동영상 수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존의 벽에 닿으면 튕기기에 대한 예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걸 클릭하면 고양이가 예, 전진해서 튕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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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양이가 튕기는 방식이 뭔가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예, 고양이가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간다는 거죠. 근데 고양이가 이렇게 튕겼을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앞을 바라보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그 회전 방식을 여러분이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이 회전 방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 부딪히는 방향에 따라서 수평적으로 고양이가 자신이 바라봐야 될 위치를 적당하게 변경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자, 요거를 이 클릭했을 때 바로 밑에다 놓게 되면 자, 얘를 멈췄다가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부딪히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양이가 자신의 전진 방향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고양이가 수평으로만 간단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지만 고양이를 만약에 대각선으로 제가 움직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있는 I를 눌러서 방향을 바꿔보면 그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고양이는 예, 상하 좌우로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튕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양이가 튕기는 과정에서 뭔가 위아래로 튕기는 거에 대한 부분은 좀 반영이 안 되는 느낌이 또 들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회전 방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all around로 바꿉니다. 자, all around라고 하는 것은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 그렇게 해서 이 사방으로 고양이가 적당하게 회전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걸 선택하고 제가 멈췄다가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때요? 대각선으로 움직일 때는 자기가 알아서 대각선 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뭔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드시나요? 뭐 진행하면서 얘가 거꾸로 뒤집히는 문제가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약간 감안을 하시고 그런 것 빼더라도 뭔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긴 하죠. 예, 약간의 버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고양이가 움직이는 방식을 회전 방식을 정하지 않고 싶다면 여기서 don't rotate. 자, rotate라고 하는 이 뒤에 있는 요것은 회전하다란 뜻이고 앞에 있는 don이 붙으면 회전하지 않는다란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껐다가 키면 자,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회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쵸? 이것은 요것을 자, 요거를 요렇게 바깥쪽으로 빼서 삭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실행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전 방식을 정하는 것이고, 회전 방식은 벽에 튕기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